오늘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볼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오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란 작은 도시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보통 사람과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셨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특이하고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아기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만이 예수님이 탄생한 마구간에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해서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지상에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메시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란 뜻인데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해 동안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로 바로 예수님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영웅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과거의 다윗과 같은 왕 혹은 솔로몬
솔로몬과 같은 왕, 현재로 봐서는 로마 황제 같은 강한 지도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함으로 다시는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이적을 행하실 때 당시 지도자들은 너무 실망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는 커녕 위험한 인물로 보았고 더 이상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죽이기로 결의하여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포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역사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평가할 때 두 가지 견해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견해는 인류의 도덕적인 스승으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 편에서 위로하시고 투쟁하신 정의를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견해는 우리가 믿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기독교 안에도 있고 기독교 밖에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분명한 그리스도의 관을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구주로 시인하냐 혹은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이것은 주는 메시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참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 고백합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으로 마치 다른 성인들과 동일시 하십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험 인물로 여겼고 결국은 총독부에 고발하여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제2의 하나님 성자로 보고 그분에게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구원하신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일치한 구원받은 양 한 마리에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가면서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5장 24절은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 죄인으로 있는 자, 죄에 억눌려 사망에 처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는 역시 죄 아래 있고 사망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내 이름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향하러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기도문인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냐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정한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잃은 자를 찾아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오신 예수님, 죄인을 찾아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수님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비록 현대 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 볼 때는 내 자신은 잃어버린 자인데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육신을 잊기까지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를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는 죄인으로서 죄의 습성이 있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자 안에서 안에 속한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내용은 잃은 양을 찾는 비유와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잃은 드라카마, 잃은 엽전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곧 나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 곧 당시 버림받은 세리와 죄인이 나오고, 또 유대교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세리와 죄인과 죄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옆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듣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고, 서기관은 특히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처음부터 종교적인 열심으로, 다시 말하면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은 사회와 또 교회 내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멸시를 받던 그런 그룹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세관들이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 비난한 내용을 예수님 들으시고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세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 외에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와 같이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똑같은 의미는 잃은 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열심과 그 다음에 찾은 다음에 기뻐하며 잔치를 이웃에게 베품으로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몰랐지만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처음 회개하고 나왔을 때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잔치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는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에 15장 11절부터 나오는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인 돌아온 탕자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칭 의인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인물로 둘째 아들은 탕자로 세리와 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세관처럼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리와 또 죄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다른 의미로 재해석해서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요즘 말하면 사회학적으로도 말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변개시켜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사탄이 그렇게 공작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대로 하나님의 잃은 백성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 의미 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과연 나는 잃어버린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며 그 백성 안에서
믿음대로 살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무리 안에 속해 있는가? 또 하나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나를 거쳐가는 수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른 양으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전도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그 결심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웃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을 깨닫고 꾸준히 전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살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사는 이방인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 인도하실 믿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예수님, 사탄이 예수님을 오해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영원의 목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고재봉, 유명한 살인자 고재봉, 또 김대두, 금당 사건에서 그 주인을 살해했던 문영식, 이런 사람들은 잃은 자였습니다. 비록 살인으로 이렇게 사형 처분을 받았지만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 그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본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신 것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 밖에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형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데 우리 선교사 그 역사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을 잘 아십니까? 평양에서 김익두 목사님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 그분을 머리로 돌로 쳤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는 그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나중에 이 목사님 앞에 찾아가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김익두 그때 당시는 목사가 아니었고 신학생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현재 목사로서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부산에서 길거리에서 노점장 사다가 그 알코올 램프에 실험을 하다가 폭발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완전히 폐인이 되다시피 하고 이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과 이 손발이 다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간호사 한 분이 날마다 찾아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누구의 전도를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게 여겨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을 신앙인으로 해서 그 신앙 가정에 태어났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극한 방법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면서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부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런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잔인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우리 죄인의 죄인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심에 대해서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두 가지 비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양 99을 들에 두고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맛보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달았다면 이상 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선언적인 말씀이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